Hello,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this morning?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미래 시제 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예. 미래 시제란 무엇인가요? 말씀드렸지만은 동사의 텐스에는 앞으로 하겠다, 앞으로 할 것이 있고, 과거에 했다라는 팩트가 있고, 예? 그래서 미래, 앞으로 뭐뭐 하겠다. 잔순 미래와 의지 미래가 있죠. 윌 하면은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시아는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다가오는 게 단순 미래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 시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의지 미래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I will kill you. 그럼 나는 너를 죽이겠다. 내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You shall die도 되겠네요? 그건 이제 단순 미래죠.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사실 그 단순 미래, 의지 미래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요새 거의 그냥 의지 미래, 단순 미래도 전부 의지 미래를 쓰고 마는데 그 유명한 그 말씀 하나 드리면은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 윌과 시아를 가장 구별 잘한다는 말이 있고 동양에서는 조지훈이 즉 제가 제일 잘한다는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순 미래 용법도 알려주세요. 단순 미래 이제 의지 없이 저절로 올 것이다. You shall die. We shall die. 우리 모두는 결국 죽는다. 이게 단순히 오는 상태지 말릴 수가 없죠. 나는 내일 돌아올 것이다. I will return tomorrow. I shall return tomorrow. 만약에 나는 내일 돌아올 것이다도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 will 네. return tomorrow. 아, 그래야 되고, 단순 그렇죠. 미래라면 I shall을 쓰고, 예, 그렇죠. 너는 언젠가는 이 일을 후회할 것이다. You'll be sorry for this someday. 언젠가는 너를 후회할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는 내년에 21살이 될 것이다. He will turn 21 next year.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죠. 그럼 단순하게 나이 먹은 오는. 거야 뭐 의지로 먹는 게 아니죠. 저절로 21살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법으로는요, 기타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미래 시제를 쓸수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be going to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be going to가 있죠.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의미로 미래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 금요일에 중간고사가 있을 것이다. 예, there will be a midterm next Friday. 아, 그렇군요. 다음 금요일에 중간고사가 있을 것이다. 예, there is gonna be a midterm next Friday.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예, 있죠. will과 be be going going to. to. 예, 그렇습니다. 예. will을 써야 하는 경우도 알려주세요. 위를 써야 하는 것은 내 의지로 뭘 하겠다.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I will serve my country gladly. 나는 국가를 위해서 기꺼이 봉사하겠다. 이거는 의지죠. 아, 그렇군요. 지금 당장 너에게 그것을 갚겠다. I will pay it back to you right now. 지금 당장 주겠다. 도로 갚아주겠다. 아,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 will을 쓴다. 그렇습니다. be going to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말씀해 주세요. be going to는 이제 그 예정된 행위를 그냥 뭐할 것이다 가볍게 나는 반드시 이걸 이번 주에 갚겠다 이거 하고 그래 오늘 오후 저녁에 줄게 이렇게 이제 사전에 인지돼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한번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위를 써야 하는 거는 I will serve 아, my be country. going to 말씀해 be 주세요. going to요. 예, I'm gonna pay tomorrow. 나는 내일 거기다 받겠다. 그럼 되죠. 아니면 be going to에서 Hey Tom, your room is too dirty. 예, hey Tom, your room is too dirty. 너도 톰아, 네 방이 너무 더럽다. 그러면 I know, I'm not gonna clean it tonight. I'll be so 내방 들어온 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닦을 거야. 이렇게. 아, 그럼 닦을 거야 하고 그냥 그 will보다는 강한 의지보다는 그냥 그렇죠. 예정된. 그렇지 예정된 거니까. 아, 예. 그렇군요. 나는 그쪽으로 간다. 그 소리입니다. 원래는 원뜻은. 그리고 현재 상황을 근거로 미래를 예측할 때도 쓰인다면서요? 그렇죠. What a terrible traffic jam. 아, 이거 교통 아주 상태가 형편없구나. 아주 완전히 막혔다. 현재 상황을 근거로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죠.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린 늦을 것 같다. 예. We're gonna be late. 좀 예. 늦을 것 같다. 현재 막힌 상태를 근거로 예. 우리가 제 시간에 못 도착할 못것 도착할 같다. 것 같다. 예, 그것을 예측할 때 그걸 쓰인다는 예측하는 말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또 쓰인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비행기를 탄다, 기차를 탈 때, 오늘 부산 가는 기차가 6시에 출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확정된 미래죠. The train leaves at 7:30 in the evening.
아, 그렇죠. 확정된 미래를 나타내도 현재 시제를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차는 저녁 7시 30분에 출발한다. 그렇죠. 그렇죠. 확정됐으니까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죠. 근접한 미래를 나타낼 때 진행 시제를 쓰일 때도 알려주세요. 예, My mother is coming to see me this Saturday. 우리 어머니가 이번 토요일날 날 보러 올 거다. 이거는 근접 아주 가까운 미래죠. 그럴 때 비도 좋습니다. 예. 우리는 다음 달에 인천으로 이사할 것이다. We are moving to Incheon next month. 예.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할아버지랑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부정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예. 오늘 강의해 주신 할아버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